만나면 좋은 친구 MBC. 주말 동안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비가 참 많이 내렸는데요. 3년 만에 개장한 해수욕장과 또 모처럼 열린 축제들이 비 날씨 때문에 애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한 주 피서가 절정일 텐데 부디 도민분들도 또 관광객분들도 웃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8월이 시작되는 이번 한 주의 날씨 전해드릴게요. 제6호 태풍 트라스의 발생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기상청에서는 세력이 약해서 사실상 소멸 상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영향으로 내일까지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중 이후에는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자, 오늘 첫 소식은 충북에서 전해드립니다. 올여름 무더위에 지구 온난화에 대한 관심과 또 걱정이 많아지고 있죠. 그와 함께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단양 소백산 중학교 학생들이 환경 지킴이로 나섰다고 하네요. 그 현장 함께 가볼까요? 공기 좋은 곳에 오니까 저절로 힐링도 되고 기분이 너무 좋다. 그치 띠띠빵빵아, 너도 공기 좋은 곳에 오니까 기분 좋지? 너가 살아갈 세상도 공기가 참 좋았으면 좋겠다. 아, 요즘에는 환경도 점점 안 좋아지고 걱정이다. 인간의 욕심으로 지구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환경 잘 지키고 있어요. 학생들이요? 어떡해요? 궁금하시죠? 단양 소백산 중학교 학생들이 환경 지키는 방법, 그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공기 좋고 물 맑은 단양에 위치한 소백산 중학교에 환경을 지키는 학생들이 있다는 소식에 김현영 리포터가 찾아왔는데요. 어, 커피향 어디서 나는 거지? 커피향을 따라간 현영 리포터가 도착한 이곳은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이 커피를 내리느라 분주합니다. 촬영팀이 힘들까 봐 커피 한 잔씩 돌리려고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와, 아니 뭐예요? 나 온다고 커피 내려주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오, 아니 근데 커피를 왜 이렇게 많이 내리고 있어요? 커피 찌꺼기로 비료를 만들 수 있어가지고. 잠깐만. 비료? 커피 찌꺼기? 이 커피 찌꺼기가 비료가 된다고요? 그동안 모아놓은 커피 찌꺼기가 한가득. 꼼꼼하게 말렸는지 확인하고 정확하게 양을 계산해서 섞어주는데요. 비료 만드는 비법이 따로 있을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듣기로는 이 커피 찌꺼기가 비료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미생물, 그 제조용 미생물을 넣게 되면은 저희가 다시 쓸 수 있는 그 비료가 됩니다. 천연 비료. 아니 선생님, 이 커피 찌꺼기는 사실 도시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도시에서도 쉽게 비료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도 이제 이런 친환경 농업이나 도시 농업에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단양 소백산 중학교에는 학생들이 관리하는 텃밭이 있는데요. 앞서 준비한 천연 비료가 이 텃밭에 이용된다고 합니다. 커피는 추출한 후에도 99%의 양분이 남아있어 식물이 잘 자라는 데 도움을 주는 비료로 재활용되는 거죠. 다양한 식물을 키우면서 탄소 중립에 대한 교육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학교 내 또 다른 환경 교육 수업을 찾아가 볼까요?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행복감이 있잖아요.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숯을 넣어서 꼭꼭꼭.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야외에서 또 수업을 하시네요. 네, 저희 학교 공간도 넓고 해서 이렇게 야외에서 수업을 합니다. 어떤 수업이에요? 저희 오늘 도시농업에 대해서 설명을 합 배우고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버려지는 물품을 가지고 저희가 식물을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페트병이랑 폐배수관 같은 걸로 이렇게 식물을 심어서 직접 아이들이 야채를 수확해서 먹는 거예요. 버리는 페트병과 폐배수관을 갖고 식물을 심는다는 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아,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왠지 멋진 디자이너의 인테리어 소품 같기도 한데요. 이런 거 해본 거는 1학년 이후로 엄청 오랜만이라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희 학교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탄소 중립에 대해서 교육을 해왔습니다. 식물을 키우고 그 식물을 우리에게 이동해 오는 과정에서도 탄소가 생기고 그 고기를 먹는 데에서도 탄소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리도 줄이고 육류 섭취도 줄이고. 이렇게 학생들이 하나씩 만든 페트병 화분이 한가득. 여기에서 길러진 채소들도 하나같이 싱싱해 보입니다. 아이들의 손길로 만든 작품이라서 그런지 애정이 가득할 것 같은데요. 와, 우리 친구들 엄청 많이 수확했구나. 아니, 부자가 됐네요. 네. 네. 상추 부자.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점심에 먹을 상추 따고 있는 중이에요. 잠깐만, 점심에 먹을 걸 직접 딴다고요? 네. 오, 왜? 저희가 기르면은 더 맛있고 오. 먹을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맛도 달라요? 이게 직접 심고 수확한 이 친환경 채소. 근데 맛은 또 달라? 제가 평소에 상추나 이런 채소 먹는 걸 싫어했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뭔가 먹고 싶고 그러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하루 중 점심 시간이 기다려지는 건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직접 기른 채소로 학교에서 친구들과 먹는 점심밥. 이게 바로 꿀맛이겠죠? 단양 소백산 중학교에는 탄소 중립을 배우는 다양한 활동들이 가득한데요. 폐상자에 커피 찌꺼기로 만든 천연 비료를 담아 버섯을 재배하기도 하고요. 쉬는 시간 놀이를 통해 친구들과 함께 환경을 지키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기도 합니다. 교과서로만 배우는 교육이 아닌 몸으로 체험하는 자연스러운 환경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외에도 단양 소백산 중학교에서는 환경을 지키고 탄소 중립을 위한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새집을 만들어 직접 그림을 그리고 이곳으로 돌아올 새를 기다리기도 하고요. 지금 아이들이 분주하게 뭔가 또 만들기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천연 재료로 샴푸바를 직접 만들어 본다고 해요. 아니 근데 샴푸 말고 샴푸바로 써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 샴푸를 쓰게 되면은 샴푸를 만드는 도중에 화학을 막 쓰기도 하고 다 쓰게 되면은 이제 샴푸통을 이제 버리는데 재활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게 환경에 오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들게 되면은 이게 더 자연 친화적이어서 좋거든요. 네. 와, 그러면 앞으로는 샴푸바만 쓰겠어요. 네, 이거 만들면 그다음부터 이제 써야죠. 오, 그렇구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미래의 아름다운 환경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었는데요. 소백산 중학교의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보니까 걱정 싹 사라졌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첫 걸음, 탄소 중립, 우리 함께 실천해봐요! 와! 편리함을 위한 사람들의 욕심이 늘어날수록 지구는 점점 아파합니다.
내일부터가 아닌 오늘부터 시작하는 환경 지키기. 여러분도 함께해 주실 거죠? 한적한 아파트 단지 사이에 위치한 이곳. 예쁘고 정돈된 모습의 건물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적도 드물고 지나치리만큼 고요한 이곳. 더 수상하게 느껴지는데요. 궁금한 건 못 참는 이정경 리포터. 급기야 건물을 급습해보는데요. 아,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 뭐 하는 곳인가요? 누구세요? 나가세요. 아니, 여기 어떤 곳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아, 저 안 한다니까. 나가세요. 아, 나가야 될까요? 네, 나가세요. 아, 어렵네. 아, 여기 도대체 뭐 하는 데야? 여기 진짜 정체를 알 수가 없어. 여기는요, 도대체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문화 예술로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공간 춘천 예술촌입니다. 문화 예술을 통해 생기를 되찾은 춘천 예술촌을 만나봅니다. 높게 솟은 아파트와 빌딩 사이에 나지막한 건물들이 여러 개. 조용하면서도 정갈한데요. 하지만 옛날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군 관사였던 곳이 예술촌으로 이렇게 탈바꿈할 수 있었어요? 네, 군 관사로 활용되다가 오랜 기간 유유지로 남겨졌던 공간이 예술인들은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고 시민들은 일상적으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춘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변모한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좀 버려져 있던 공간이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낙후된 건 물론이고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옛 기무부대 관사가 문화예술 공간으로 리모델링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춘천예술촌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현재 다양한 분야의 작가 11분이 입주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예쁘다. 이 예술가의 향기가 뭔가 물씬 풍겨오는 그런 느낌? 입주 작가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진 곳에서 작품도 더 멋지게 나올 것만 같습니다.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작가님의 첫 입주를 축하합니다. 우리 입주하기 그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들었거든요. 나는 일단 된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작가님은 어떤 작품을 주로 그리고 계세요? 저는 그냥 일상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기억 속 이미지들을 좀 드러내서 그거를 한지랑 연필이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이제 무수히 긋고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표현 방식은 스스로의 좀 내면을 들여다보고 삶의 본질과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작업할 수 있게 돼서 더없이 기쁘다는 이효숙 작가님. 다른 분야의 작가들과도 함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합니다. 전에 작업할 때는 혼자 작업하는 시간이 이제 길어지니까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는데 이제 예술촌 들어와서는 그 다양한 작업의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많으니까 작가들과의 그런 작업 이야기, 재료 이야기 이런 걸 하면서 다음 작업에 대한 그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는데요. 이제 다음 작가를 만나러 갈 차례. 춘천의 자연을 벗삼아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이광택 작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작가님 지금 그림 그리고 계신데 작가님은 어떤 테마로 보통 그림을 그리세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상향을 그리니까 주로 자연을 많이 소재로 선택하고요. 우리 현대인들의 불안 같은 것을 해소시켜주는 위안으로서의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춘천에서 태어나서 보고 자랐던 풍경들이 이광택 작가의 개성이 더해져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저와 그 집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를 저렇게 왜곡된
몸과 과장된 표정으로 그림에 한번 옮겨봤는데요. 우리 사모님은 이 그림 보고 어떻게 어떤 반응을 좀 보여주셨어요? 아, 이제 본 적이 없죠. 아, 비공개. 아직까지. 사모님 보시고 충격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편 좋아할 것도 같아요. 아, 그래요? 저렇게 자신의 몸매를 저렇게 가늘게, 가늘게 표현했으니까. 허리 이렇게 한 줌으로. 네, 그렇지. 나름대로 또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과연 그러실지. 사모님이 허리가 한 줌이 아니세요? 한 줌이 아니죠. 몇 줌이지, 몇 줌. 이 춘천예술촌은 작가님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시민들과의 소통이 예술가에게는 더없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 보면 시민들도 지나가시고 또 청문 너머로 보시면 들어와서 같이 인사도 나눌 수 있고 또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1년 안에. 그런 행사도 함께 하면서 시민들과 예술을 함께 향유하면 그것처럼 좋은 또 이런 공간이 어디 있겠어요. 시민들과 예술가의 소통이 장이될 수 있는 춘천예술촌. 시민창작동에서는 일반 시민들을 위한 예술교육과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혹시 춘천예술촌 앞으로의 계획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입주 작가님들의 창작 결과물을 전시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또 예술인들과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이 9월경부터는 이 예술방학관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네. 멀게만 느껴지던 옛 건물이 시민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공간을 꿈꾸는 춘천예술촌. 이곳에서 더 향기롭고 더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꽃이 피어나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한국어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한국어 교육학과 석사 과정을 받고 있는 베트남에서 온 응웬 반남 씨인데요. 우연히 한국어의 매력에 빠진 그는 더 깊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한국에 유학까지 왔다고 하네요. 그의 이러한 남다른 한국어 사랑 지금 함께합니다. 나는 오늘 이 수수 깨기를 부여야겠다. 한국어가 좋아 유학을 왔고 한국인의 정을 느끼며 더욱 한국을 사랑하게 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한국어 매력에 빠진 베트남에서 온 응웬 반남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온 곳. 응웬 반남 씨는 전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방학 중에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네요. 네, 수업하기 전에 보통은 자료에 좀 다시 정리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좀 고치고 진짜 완벽한 수업을 진행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한국어와 관련한 두툼한 책들, 보통 수업이 아닌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인공이 언급한 수업이 바로 이 온라인 수업인데요. 분위기는 마치 여자친구와 영상통화라도 하는 것 같죠? 저는 과외 중이에요. 과외요? 네. 무슨 과외요? 저는 지금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 여. 우. 우. 유. 한국어에 관심이 많은 베트남 현지 사람들에게 온라인 어학당을 통해 한국어 초급 과정을 가르치는데요. 베트남에서부터 해온 수업이 한국에 온 뒤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인기가 엄청 많죠. 왜냐하면 진짜 한국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지금 다 베트남에 진출했기 때문에 진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학생들이 진짜 와, 한국어를 공부해야겠다. 그 정도로 진짜 인기가 많아요. 베트남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통신회사에서 근무했던 응웬 반남 씨. 안정된 직장을 뒤로하고
한국에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처음에 저는 한국으로 유학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선생님이 밥 먹다가 나는 한국에 유학할 거라고 했어요.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선생님 너무 아, 난 더 성장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때 저는 아, 난 95년생인데 너무 젊은 사람인데 왜 도전하지 않아요? 아, 그런 내 마음을 먹고 바로 한국에 왔어요.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3년 전 한국에 온 주인공.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다고요. 정리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밖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잖아요. 밖에서 너무 위험해서 그래서 교수님들이 항상 문자를 보내고 혹시 요즘은 잘 지냈죠? 수업을 들어가지 않으면 교수님 바로 연락하는 거예요. 그거 정이죠. 진짜 좋았어요. 같은 날 오후 점심 식사를 위해 인근 식당에 들어간 주인공. 누군가가 응인반담 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주인공의 한국 생활의 은인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주인공의 얼굴도 편해 보이는데요. 친한 누나예요. 친한 누나, 지난 한국에 올 때 많이 많이 도와줬던 누나예요. 주문한 음식이 나오고 고향 생각이 간절했던 오늘은 베트남 음식을 먹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서비스. 감사합니다. 그래, 한국은 매운 음식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빨갛게 먹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노란색의 음식, 뭐 색깔을 만들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한국에 온 지 3년. 한국의 매콤한 맛도 좋아하지만 이따금 고향의 맛이 그리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고향 누나들과 함께 고향 음식을 먹으니 베트남에 와 있는 것만 같습니다. 남신 여기 맨 처음에 왔을 때는 그때 알게 되고 내 성격이 워낙 너무 괜찮고 공부도 너무 잘하니까 아 너무 괜찮은 동생인 것 같아서 지금까지 친해졌어요. 아 저는 말 너무 많아서. 아 말이야. 전 한국어 선생님이니까. 또 어디론가 바삐 향하는 주인공. 누구를 만나러 온 걸까요? 전북 청년 마이스 단체 이노마 회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전주시 청년 공동체 지원을 받아 지역 내 외국인 유학생과 청년들이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청년 단체입니다. 같은 활동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고 좀 아이디어를 내고 같이 방안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은 방학 중에 해야 할 활동에 대해 회의를 이어갑니다. 7월 초중순에 볼런투어리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10시까지 진짜 우리 쓸 게 엄청 많잖아요. 맞아, 맞아. 진짜. 밤이 끝나고 아침에 진짜 쓰레기 많이 생기니까 혹시 신시까지 활동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국인들끼리는 했었지. 외국인 친구들끼리가 해봤지. 이 관광이랑 붙여서 하진 않았어. 정말 환경을 위한 플로깅을 했었어. 올 여름 볼런투어리즘을 계획하고 있는 주인공과 친구들. 볼런투어리즘은 자원봉사자, 볼런티어와 투어리즘이 합쳐진 말로 여행과 봉사를 동시에 하는 활동인데요. 응앤반남 씨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더합니다. 잘 안 나오려고 하는데 나미는 항상 같이 잘 참여해주고 한국어도 너무 잘하고 하니까 늘 제가 재밌게 고맙게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척도가 좀 달라요. 이 친구들이랑 함께 하면서 약간 대한민국 사람들은 돈! 약간 이런 느낌인데 꼭 이렇게 같이 하는 시간을 되게 의미를 많이 갖는구나. 그래서 전 그거에 많이 배우고 좀 스스로 좀 닮아간다고 해야 되나? 그쪽 모먼트를. 그래서 그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야, 미치겠네.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으며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고 베트남에서 더 제대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고 항상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 길을 돌았지만 마침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고 머나먼 한국에 오게 된 응앤반남 씨. 주인공의 환한 미소처럼 밝은 미래가 펼쳐지길 응원합니다. 여기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봉사로 평화를 나누고 싶다는 로스 부부인데요. 자신이 가진 재능을 이웃과 나누며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마을 지킴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싶은 우리에게 로스 부부는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 더 행복하다고 말이죠. 삶이 더욱 빛나는 방법을 로스 부부에게 들어봅니다. 여수의 작은 시골 마을. 이곳을 안전하게 만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낡고 오래된 전기시설을 고쳐주는 자원봉사단인데요. 안녕하세요. 계세요. 무더운 여름은 전기시설에 대한 정비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전선이 오래되고 낡으면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기 때문인데요. 노후화된 집이 많은 시골에서 이들은 그야말로 어벤져스단.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이가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온 로스 부부인데요. 봉사는 맨 처음에 이제 여기 내려와서 저희가 시간이 그래도 이제 은퇴를 하고 시간이 좀 나니까 동네 좀 깨끗이 하고 그래보자. 노후된 집에서 전기 이런 환경도 너무 안 좋으시고 이런데 좀 마음이 좀 안 좋죠. 힘들죠. 근데 또 이렇게 고쳐드리고 그리고 전등 갈아드리고 뭐 이러면은 또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자원봉사하는 그 원동력이 된다 그럴까?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꼼꼼히 전기 시설을 점검하는 다니엘 씨. Ich muss dann mal den Strom abstellen hier, weil ich bereite alles vor, oder? 어머니 여기 차단기 좀 내려도 될까요? 전기를 고치는 일은 베테랑이지만 아직 한국어가 서툰 다니엘 씨입니다. 그래서 그의 곁에는 늘 아내가 함께 하는데요. 아내인 영미 씨는 통역가이자 이웃들의 불편함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하는 로스 부부의 재능 나눔은 이웃의 마음까지 환하게 하는데요. 진짜 이웃분이 오셔갖고 하니까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을 지금 한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요. I love it. It's nice. We meet always new people. And it's very rewarding to see that these older people, they really appreciate what we are doing. They are really thankful. And that's of course very rewarding. That makes me feel very happy. 아니에요. 아, that's okay. 아니, 고생 많이 하고 땀 빨고 흘렸다. Yeah, lots of sweat. Yeah, und dann heute du hast wirklich hart gearbeitet. 항상 웃고 일을 해요. 내가 같이 만나서 지금까지 짜증냈던 적이 인상 짜증냈던 한 적이 없어요. 맨날 웃지, 웃고 만나서 반갑다고 웃고. That was easier. 그거는 쉽대요. 아, 그게 쉽다고? 화내는 거보다 스마일, 자기 웃는 게 훨씬 쉽대. 아, 진짜? 몸이 조금은 힘들 순 있겠죠. 하지만 자신의 재능을 나누며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고자 했던 삶의 목표를 이루고 있기에 로스 부부는 지금 이 순간이 더없이 값지고 즐겁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던 여수 서현마을에 로스 부부가 보금자리를 마련한 건 2년 전부터입니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의 시작이라 여겼던 다니엘 씨. 소소하게 마을의 일을 도맡아온 것이 전기 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Breaks, I can fix that. Or when neighbors bringing me something in to fix. Let's say
My neighbor, Mr. Lee, had once a broken chain, so I helped him to fix his chain by his bicycle. And then up where they built a new house, they had a coffee maker that was bad, so I put a new socket on it, you know, so it's little things. And yeah, there's always something going on. First house was very hard, right? Yeah, it was very hard, yeah. So the temperature, moisture. Moisture, yeah. I sweat a lot. Yeah. And there was very little light, too. Uh-huh. So when do we go again? The next Wednesday. Next Wednesday? Yeah, next Wednesday, 9:30. Again, I think it's that area. Same area, same but area. It's different houses. Okay. We will see what's going on. So. 20대 중반, 영미 씨와 다니엘 씨는 스위스 전기 회사에서 운명처럼 만났습니다. 관심 분야가 같고 통하는 게 많았던 둘은 평생을 약속했는데요. 두 아들을 키우면서 30년을 열심히 살아온 부부가 은퇴 후 한적한 삶을 보내기 위해 택한 곳은 아내의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남편이 한국으로 가자 그래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어? 한국으로? 그때 이제 다니엘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30년 동안 밖에 나와서 살았으니 이제 남은 30년 본인이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겠다. 그래서 한국으로 와도 괜찮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한국에도. The weather is always beautiful. It's a very nice climate. I can do almost all year. I can go fishing, I can go kayaking, I can go bicycling. It's just perfect. I love it. 자연과 어우러지는 삶을 추구했던 로스 부부의 마음에 쏙 드는 보금자리를 찾기까지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다 발견한 여수 서현마을. 옥수수밭 너머의 바다 모습이 그림처럼 아름다웠던 이 풍경에 반해 정착하게 됐죠. 부부가 이 서현마을에 정착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바다였는데요. 이 바다를 지키기 위해 매주 꼭 잊지 않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Viel Plastik, oder? Das ist natürlich eben. 무분별하게 버려진 해양 쓰레기를 주우며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건데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바다에 변화가 생긴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굉장히 많이 깨끗해진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저도 정말 한심할 정도였는데 매번 이렇게 와서 일주일에 서너 번씩 줍고 그러니까 또 같이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안 버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이제 동네 분들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로스 부부는 평화와 조화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기에 나누는 행복을 실천할 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To be kind to people and it's very rewarding. It makes me happy. When I see that I can make somebody happy, this happiness comes also to me. 저희가 아름다운 곳을 찾아왔는데 가까이 들여다보니까 이게 겉에서만 아름답지 그 속은 덜 아름다운 곳이 있어서 그런 곳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후에는 아주 뭐 그렇게 액티브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네, 봉사를 하면서 좋은 에너지를 이 마을과 여수 전체에 나누면서 그러면서 살고 싶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모두가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 있는 로스 부부. 이들이 봉사를 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나눔에서 희망을 찾았기 때문인데요. 부부에서 시작된 긍정의 에너지가 마을을 넘어 도시로 퍼져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부부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예,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벌써 또 준비 다 해놓으셨어요, 형님? 아유,
아까 제가 예. 냉채족발 여름하면 냉채니까 준비했습니다. 냉채족발 먹으러 왔는데 엄청나게 잘 차려놓으셨는데 맛은 있죠? 당연히 국회에서 최고 맛있는 집으로 예, 소문나 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예. 대표 양념게장. 양념게장 소스도 직접 다 만드시는 거죠? 예, 저희들이 직접 다 야채, 과일 갈아서. 아, 요건 이제 냉채족발 소스고. 예. 요거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우동 샐러드입니다. 어디 가서도 드실 수 없고 저희 집에만. 아, 차게 나오시는 거예요? 예. 또 백김치. 요거는 참나물 무침. 아, 참나물로 그냥 빨갛게 무친 거네요? 예. 근데 또 제일 비법. 양념이라서 되게 맛있어요. 김치. 아, 이건 보쌈김치도 같이 주시네요? 예, 예. 거의 족발집이 아닌 한정식처럼 나오네요. 아, 저희 집은 거의 가족 패밀리 레스토랑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메인 메뉴 여름철을 하니까 여기 이제 냉채족발인데 족발은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제일 맛있는 아롱 상태 부위입니다. 아무래도 앞다리를 쓰시는 것 같은데 아, 향도 잡내도 안 나고 딱 그 고기 족발의 특유의 맛있는 향만 나네요. 일단 저는 이거부터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잡내가 안 나도 좋고 간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닙니다. 그래 간이 좀 이렇게 심심해야 무쳐 먹는데 족발이 그렇게 도드러지지 않거든요. 어차피 소스로 시원하게 먹는 음식이라 이 정도 간으로 나오는 게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집 족발에 특이한 점은 아니지만 보통 시간장을 많이 쓰시는데 한 40년 된 시간장을 기본으로 해서 계속 그걸로 덮물을 넣고 끓이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너의 살결 구릿빛 피부 나를 유혹해 나를 이끌어 향긋한 너의 향기 따뜻한 너의 온도 나는 매혹돼 나를 이끌려 매끈한 너의 살결 구릿빛 피부 나를 유혹해 나를 이끌어. 일단 저는 냉채족발 먹을 때 족발을 먼저 깔고 그 다음에 해파리 아무래도 냉채족발의 포인트는 저는 해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스 좀 묻혀서 올리시고 그 다음에 야채는 뭐 좋아하시는 취향대로 올려 드시면 됩니다. 저는 깻잎 향을 좋아하는 깻잎 올리고 그 다음 야채 올리고 잠깐만 밑장 빼기 어디서 고기를 두 점 올려오호라 지금부터 나도 그럴게 아이고 줄어드는 족발 이제부턴 콜라겐 뜯기 장갑은 필요 없어 역시 냉채족발은 야채하고 가득 싸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거의 집은 특이한 게 와사비 소스의 베이스지만 이 해파리가 겨자하고 묻혀져 있어서 다양한 맛을 냅니다. 아 와사비 소스 같은데 다시 우리가 먹던 그냥 냉채족발 소스 느낌도 나고 아 그게 참 특이하네요. 야채는 거의 비슷하게 쓰니까 고만고만한데 아, 이 해파리 냉채 겨자소스 무친 게 참 특이하고 저는 좋습니다. 아무래도 깻잎하고 같이 싸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깻잎 향이 향긋하게 좋으니까 싸 드실 때는 그냥 야채하고 족발만 드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채 올리시고 저는 꼭 마늘을 넣습니다. 그리고 새우젓도 한두 마리만. 아 그리고 제가 이 집에 그래도 한 번씩 오고 먹는 이유를 들자면 요즘 족발들은 너무 간이 세게 나와요. 딱 먹었을 때 맛있죠. 아 짭조름하고 달고 그런데 그게 결국은 많이 먹히기는 힘들어요.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냥 이 정도의 슴슴한 간에 쫄깃한 느낌의 약재 냄새 많이 안 나는 이런 족발을 좋아합니다. 제 취향은 이렇게 슴슴하고 오래 먹을 수 있고 모든 음식하고 잘 어울리는 이런 간이나 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집을 자주 찾고 있어요. 이 집에 또 다른 메뉴인 마늘보쌈입니다. 보통 족발집에 다들 보쌈을 많이 쓰는데 이게 다 삼겹살 부위입니다. 보통 삼겹살을 드셔보시면 여기 오돌뼈 부위가 붙어있죠. 근데 이 집 사장님께서는 이 오돌뼈 부위를 다 제거한 고기를 쓰고 있어요. 이 집 고기는 오돌뼈가 하나도 안 붙어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냥 삼겹살의 고기 부위만. 그러니까 이 밑쪽 부위는 다 제거해서 쓰시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원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사장님은 그 식감이나 좋은 맛을 위해서 다 제거하고 쓰신다고. 확실히 익힌 게 아니라 마늘 향이 좀 많이 나긴 하는데 매운맛은 안 나요. 그 뜨거운 밑 국물을 익혀서 나와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마늘인데 맵지 않은 느낌. 쌈쌀 때는 마늘보쌈이 마늘 소스가 있어도 마늘 넣어 먹는 걸 추천합니다. 마늘의 아싸한 맛이 나야 좀 마늘 먹는 것 같거든요. 이 쌈장은 이 야채 맛만 가릴 정도 그래야 다시 마늘 맛하고 고유 맛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제 족발집의 마지막은 막국수인데 야채도 잘 쓸어오셨고 어차피 면은 시제품 쓰시고 그래도 이 집의 포인트는 육수죠, 사장님. 이 집 특징은 시제품 쓰지 않고 한우 사골 육수를 직접 우려서 베이스를 해서 이제 다대기를 섞어서 직접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저희들은 또 야채를 많이 넣어드리기 때문에 입에서 매운과 같이 식감도 또 다른 비에서 더 나으실 거예요. 원래는 이제 저희들이 족발은 요즘 트렌드는 따뜻한 족발이지만 사장님께서는 원래 정통 족발을 이제 선호하신 쪽이니까 이제 찬 족발로 쟁반국수와 싸서 드시면 맛이 두 배가 될 겁니다. 예, 저도 싸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최고의 마녀 코스가 되겠습니다. 예, 맛있게 드십시오. 예,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면만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면하고 소스만. 이렇게 드셔야 소스가 어떤 게 포인트인지 알 수 있으니까. 사장님의 특성상 이 소스도 과하지는 않아요. 그 특유의 과일 향도 좀 나고 그 사골 육수 베이스라는 느낌은 없는데 확실히 감칠맛은 좀 있어요. 그 묵직한 소스 맛. 이걸 사골 넣었다고 맞추기는 어려우시고요. 족발에 싸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집은 특이하게 점심 메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쌈, 족발하고 이렇게 다양한 반찬을 주면서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점심 때 오셔서 드셔도 충분히 맛있게 보쌈이나 이렇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더울 땐 따뜻한 음식보다는 좀 입에서 시원한 음식이 더 당기는 것 같아요. 시원하고 새콤달콤한 냉채 족발과 막국수. 생각만 해도 입맛이 도네요. 이렇게 먹으면 행복해지고 기운도 나는 음식으로 이 무더위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